자, 굴보쌈. 올해도 예, 굴보쌈이 시즌이 시작했습니다. 우야, 돼지고기에다가 김치. 제가 전에 영상을 찍었던 양철 지붕에서 예, 포장을 해온 겁니다. 이렇게 예, 구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44,000원에 예, 구매를 했고요. 와이프 먹을 것도 좀 따로 샀습니다. 자, 저 먹을 거는 따로 사고 요거는 따로 우리 와이프 먹을 거 예, 김치하고 수육 따로 사왔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 뭐 혼자 안 먹습니다. 이거 많이 먹어요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아, 바야흐로 생굴의 시즌이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야, 여기는 제가 전에 이제 촬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. 직접 매장에 가서 먹어본 적이 있었던 곳인데, 이번에도 좀 가서 먹고 싶었는데, 집에 이제 육아도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포장만 해와가지고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여기는 진짜 좀 평소에 개인적으로도 좀 자주 다닐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. 아, 진짜 맛있습니다, 이 집은. 네. 야, 돼지고기, 김치, 와, 생굴. 나 아니 생굴을 드실 줄 아는 분이라면 이 조합은 당연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. 그러다 김치가 맵싹하니 되게 깔끔하고 맛있어요. 이 집 김치가 야, 아, 저 죽여준다. 아, 어우, 한 자리 하지 안 되겠다. 아, 시원하게 또 한 자리 해봅시다. 사사. 사라지는 거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, 오늘만큼은 좀 즐기면서 한번 먹어봅시다. 아. 아삭한 식감, 고기 씹는 쫀득한 식감, 아, 그리고 굴에서 딱 터지는 풍미가 팍팍팍팍 입으로 퍼지면서, 어우, 또 김치 맵싹한 그 양념이 딱 입안에 돌아주면서, 이건 아, 예술이네, 예술 진짜.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제일 좋은 게 바로 이 김치. 아, 자, 오우, 야, 굴. 아, 구라 반갑다. 올해 또 많이 만나자. 아, 자, 여러분들 이 조합을 참으실 수 있겠어요? 아, 네, 가자. 아, 또 오돌뼈가 아닌 돼지고기 또. 아, 아, 지금 맛있다고 지금 굴을 두 점씩 넣으면 안 될 텐데. 아, 아, 오늘 김치는 조금 매콤하다. 아우, 오늘 너무 내 스타일인데요? 사사. 아, 아우, 되게, 아, 소맥이 원래 이런 맛있는 맛이었지라는 게 좀 느껴지네. 맨날 사라뜨리니까. 아,
여기는 굴보쌈 시키면 항상 이 전복을 줍니다. 자, 전복. 자, 김치는 역시 찢어야 맛이죠. 여기 올해 사장님네 고추 농사 고추가 살짝 좀 매큼하게 됐나봐요. 예, 고춧가루가 작년 대비 살짝 좀 얼큰합니다. 예. 어우, 좋아서. 근데 항상 저는 굴보쌈이나 홍어삼합 같은 거 먹을 때 제일 먼저 달아진 게 홍어 아니면 이런 굴. 아, 굴을 좀 더 사올걸. 상당히 매우 아쉬운데요.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 봤는데 올해 아직까지 굴이 올해는 그렇게 썩 풍년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봤거든요. 어느 날도 좀 더 차가워지고 해가지고 바다 환경도 좋아져가지고 빨리요 굴 풍년 돼가지고 이거 좀 양식하시는 분들도 좀 웃고 사먹는 우리도 좀 웃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 진짜 간절하게 좀 바라봅니다. 아유, 사사. 아우, 김치 칼칼하니 진짜 좋다. 아우, 좀 땀나는 거 봐요. 자, 앞 접시가 지저분해지고 있는 거는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있다는 겁니다. 아, 굴 조금 아껴 먹자. 아, 진짜. 뭐 돼지고기, 김치 이것도 굉장히 또 훌륭한 음식이죠. 네. 아 진짜 이 굴이 하나씩 좀 없어질 때마다 좀 슬프다. 아, 굴 진짜 더 사올걸. 아. 배추도 한번 싸 먹어봐야죠.
꿀. 아유, 사사. 아우. 자, 굴은 다 먹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전복으로. 예. 야, 가격 차이가 굴이랑 전복이 어마어마할 텐데 지금, 아, 저는 개인적으로 맛 자체는 전복보단 굴인 것 같아요. 아, 지금 돼지고기도 좀 포장해 온 지 좀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살짝 지금, 예, 좀 굳어가네, 수육. 포장해 오고 이제 아들 시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살짝 좀 되긴 했거든요. 아, 그래도 뭐 술 한잔 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? 아이, 사자. 소맥 한 잔. 아, 오늘 또 한번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자,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야흐로 굴의 시즌이 좀 시작을 했습니다.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 또 가장 또 우리 매니아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 굴, 여러분들 혹시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또 댁에서 굴보쌈 한번 만들어도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뭐 배달해서 한번 시켜 드셔보시는 거, 아,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